시리즈 마지막 관문 제11회 브리더스컵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2번 톱 오브 더 월드와 6번 킹삭스, 4번 대완마까지 3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중위권에서는 9번 프리시드와 함께 안쪽에서는 7번 룰즈이천, 바깥쪽 12번 영광의 시크릿 3마리가 4,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마 신차 앞서 나가는 6번 킹삭스 단독으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6번 킹삭스 단독 선두에 바깥쪽에 4번 대완마 그리고 7번 룰즈이천 2, 3위 따르면서 3코너를 진입했고, 12번 영광의 시크릿도 안쪽에 7번 룰즈이천과 4번 대완마와 함께 바깥쪽 4위로 따르고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9번 프리시드와 안쪽 2번 톱 오브 더 월드, 8번 데지챔프, 바깥쪽 11번 도피블레이드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최하위권에는 10번 건포중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마 신차 앞서 있는 6번 킹삭스입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대완마가 거리를 좁혀 나가고 있고, 안쪽 9번 프리시드와 함께 7번 룰즈이천, 바깥쪽 12번 영광의 시크릿 5마리가 직선적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안쪽 6번 킹삭스 2마신 3마신 차까지 벌려나갑니다. 6번 킹삭스의 단독 선두 2위는 4번 대완마와 안쪽 9번 프리시드, 바깥쪽 12번 영광의 시크릿이 앞서 있습니다. 6번 킹삭스 안쪽으로 자리 바꾸는 4번 대완마입니다. 아직까지 여유 있는 6번 킹삭스의 걸음, 안쪽에서는 4번 대완마가 단독 2위로, 9번 프리시드가 안쪽 3위, 바깥쪽에 한 대 붙어 있는 4마리 발전 중에서 13번 명품축제, 바깥쪽 9번 마이티 파워, 바깥쪽 6번 킹삭스와 4번 대완마 선두를 지켜내는 6번 킹삭스입니다. 6번 4번 2018 2세 챔피언의 영광은 6번 킹삭스가 차지했습니다. 제11회 브리더스컵 6번 킹삭스, 초반부터 빠르게 앞서 나왔던 6번 킹삭스가 결국 4번 대완마의 도전에도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 직전 김해 시장배 우승마였던 6